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오늘도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 목표, 수능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다짐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후회 없이 보내보자. 후회 없이 공부하자. 이러한 다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우리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풍이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을 좀 더 다독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더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와 주었다면, 장풍이의 이미지를 좀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를 좀 깨닫고 조금 가슴 깊이 그리고 뇌리에 정확하게 딱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하게 장풍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수능 100일, D-100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더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얘들아, 더 빨리빨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말들 자주 하죠. 어린 친구들, 지금 너희 같은 친구들은 하루가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같이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너무 금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 당일의 그 날이 많이 남았 쓸 때는 하루가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는 하루가 굉장히 급하게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갈 거라 장풍이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쯤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위기를 우리가 이제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이제 육무가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한 상태죠. 그리고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막 보고 있을 쯤인데, 우리가 여름방학 때부터는 조금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우리 한번 또 다른 도약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장풍이가 한번 플랜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씹어먹기 뭐 수능 기초 강의가 있었고요, 지존력 개념 완성 그리고 지구력 기출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구과학을 정말 꾸준하게 너무나 성실히 공부해 온 친구들은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6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는 갑자기 얘들아 과목을 바꾼다거나, 왜냐하면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선택하는 지구과학원으로 과목을 바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지구과학을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아, 나 수능을 지구과학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급하게 결정해서 막 기본 개념을 다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 있지만 수능 공부에서는 얘들아, 이거 하나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기본 개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얘들아, 시간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막 문제 풀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는 건, 얘들아, 이건 까꾸로 가는 거. 이건 절대로 실력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에는 얘들아 정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야. 최소 2회독은 하자 이거야. 아, 기본 개념이 안 되었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 실력이 안 올라. 기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얘들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해와 용어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니? 그냥 뭐 기본 개념 한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기초 문제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붙인다라는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니?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야지만이 이해가 된 것이고, 내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을 접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에 대한 소단원별로 정리가 되어서
내가 잘하는 소단원과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빈약한 소단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너 잘하는 단원 뭐야? 플랑구조론. 플랑구조론 문제 쉽죠? 또 제일 먼저 1번이 뭔지 알아?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자료해석 문제니까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또 잘하는 단원이 뭐야?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은 얘들아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꾸 그 암기를 뒤로 미룬단 말이죠. 왜? 왠지 수능 전에 외우면 뭔가 프레시하게 더 잘 적용이 될 것 같아. 아니, 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암기하지만 좀 더 탄탄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프레시한 상태로 암기해서 간다? 굉장히 순두부가 돼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기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원과 잘못하는 단원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이 잘 완벽하게 마스터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장풍이의 정확한 커리큘럼은 육모 보기 전에 얘들아 지혜력과 그리고 지혜력과 뭐 지속력 같은 것도 한 번씩 다 보고 육모를 봤어야 되는데 대부분 얘들아 이 지혜력과 지위력, 지혜력과 지속력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얘들아 정신 차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 분석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6월 모평에서도 봤듯이 기출문제의 보기라던가 자료들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EBS 연계 교재까지 한번 쭉 가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 분석을 완벽하게 정리했다라고 가정하고 여름방학 때 이제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여름방학 때 얘들아, 봐라. 개념 복습과 좀 더 심화학습이라는 것. 얘들아,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즉 부족했던 단어를 보충하는 것도 심화학습이에요. 지엽적인 부분이라던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예를 들어서 허블 법칙이라는 것, 그리고 뭐 외계 행성계 탐사라는 것, 피타고라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 문제를 할 수가 있을까?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심각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전부 다 심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되니 자, 기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만의 노하우와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 조건을 꼭 확인하기,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기본 개념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8월달쯤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왜? 9월 모평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자료해석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 지구과학원을 보면요.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 니은, 디귿.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보기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억, 재고, 니은, 디귿. 항상 여러분들이 겪어봤지만 얘들아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좀 비겁하게 보기치기 해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보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좀 끌어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기본 개념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요령을 여러분들이 꼭 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모평을 보게 됩니다. 자, 9월 모평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평가원은 모의고사지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고 모든 전력을 쏟는 건데 9월 모평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구렁 속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풍만이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9월 모평의 성적은 곧 수능이다 라고 생각을 전반적으로 지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9월 모평의 성적을 가지고 아 수능까지 이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허다라는 거. 이걸 그냥 편견이지. 편견. 우리는 이제부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7월, 8월 여름방학 때 지속력, 지혜력으로 정말 기본 개념, 잘하는 단원, 잘 못하는 단원
구분 지을 정도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 이제는 9월 모평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9월 모평에서 그래도 좀 부족했던 단원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모평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6월 모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삼아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는 얘들아 풀만해요. 근데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으로 갈수록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1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채야 되냐면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20번 문제, 20문제를 약 25분 OMR 카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5분을 제외한다면 2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약 한 문제를 1분 문제, 1분 소요 시간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3분, 4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고요. 또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얘들아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그 다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연쇄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고 나중에는 19번, 20번 같은 그런 무서운 문제를 그냥 찍어버려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탄한 기본 개념과 유출문제 분석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의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의 가장 기본은 잘하는 단원과 잘 못하는 단원을 여러분들이 구분질 줄 알아야 돼요. 잘하는 단원은 어떠한 문제가 들이대도 여러분들은 1분 안쪽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하는 단원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잘하는 단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냥 수능 문제하고 모의고사 문제 당연히 다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원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고 알고 있으면 그냥 근자감이라고 하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런 자신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부족한 단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지휘력 모의고사입니다. 수능력 N제 자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어느 시간 동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요. 왜?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똥줄 탄다는 얘기야지. 20번 문제에서는 시간도 촉박하죠. 앞에 있는 문제 검토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20번 문제가 더더욱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구과학원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얘들아 건포도 박힌 것처럼 푸딩에 건포도가 막힌 것처럼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쿡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멘탈 관리까지 우리 한번 해보면서 완벽하게 수능화되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휘력이라든가 지휘력 워밍업, 레벨업, 그리고 수능력 엔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절대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 그 이후에 이제 지휘력 어퍼컷입니다. 어퍼컷이 실전 수능이죠. 가장 선생님 장풍이도 좀 모의고사를 구분할 때 얘들아 뭐 레벨업도 있었고 워밍업, 레벨업, 어퍼컷 이런 난이도 순으로 모의고사를 재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 점점 뒤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 성취도를 조금 높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퍼컷은 완전 실전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얘들아 항상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공부합니다. 아예 하루를 잡아서 모의고사 데이라고 잡아 하루를. 그래서 국어부터 시간에 맞춰서 얘들아 정확하게 쉬는 시간까지 똑같이 아예 그 수능 날 스케줄로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쫙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많이 되면 될수록 마찬가지로 수능날 먹을 점심 같은 것도 되니? 점심 같은 것도 미리 한번 먹어보고 얼마나 졸린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꾸자꾸 수능날을 우리가 모의고사처럼 수능날을 모의고사를 수능날처럼 계속적으로 똑같은 디데이를 만들어서
하루를 잡아서 모의고사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널 강좌라고 해서 얘들아 241114. 선생님이 파이널 강좌의 제목을 241114라고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얘들아 내년에 파이널은 또 달라지겠지요. 강좌명이 달라져요. 자, 24년 11월 14일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보기들을 6월 모평, 9월 모평에 대한 보기들을 넣어서 OX 문제로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파이널 강좌가 10월 말에 이제 10월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그 기본 개념을 한번 마무리로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드디어 11월 14일. 자, 11월 14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 풍만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흑마이들, 공부는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아서 바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얘들아 생각의 전환인데 정말 자꾸 난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못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흑마이들은 자, 이제부터 장풍이가 큰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7월부터 우리 여름방학부터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고 기출문제 분석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모의고사만 냅다 푼다? 정말 시간 낭비이며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원과 잘못하는 단원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는 공부 흉내입니다. 그리고 장풍이가 말하는 것들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는 체 한다? 뭐냐, 말귀를 알아든 거예요.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풍이가 이렇게 지침서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풀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내적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시 새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 수능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또 버텨봅시다. 자, 우리 마이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고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열심히 준비해 놨으니 우리 흑마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마이들 할 수 있죠? 힘내자. 수능 그날이 정말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더운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장풍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흑마이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능 그날까지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흑마이 forever.